네, 리더스뱅크 4구요. 이제 유닛 8의 23, culture, 문화에 대해서 제목이 있고, 우리 아인슈타인 많이 들어봤죠? 23. Celebrating Happy Pi Day. Einstein Lookalike Contest. 요건 약간 광고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celebrating이 기념하며라는 거죠. 기념하며. ing가 붙어서. ing가 없으면 기념하다라는 동사고요. happy, 우리가 행복한이라고 하잖아. pi. pi라고 읽으시면 되고, 행복한 파이의 날을 기념하며. 뭐, 기념하기 하셔도 되고, 문장으로 이렇게 안 끝내고 기념하며 또는 기념하기. 편한 걸로 하시면 되고요. 아인슈타인 look-alike. look-alike는 오른쪽 단어에 보시면 사람 뒤에다 쓰면서 뭐뭇을 꼭 빼닮은 사람. 꼭 빼닮은 사람. 단어 있어요, 오른쪽에. 닮은 사람 컨테스트. 대회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닮은 꼴 대회.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아인슈타인 닮은 꼴 대회. Einstein was born on March 14th. 3.14 pi. 3.14라고 들어봤죠. 우리 수학 이미 공부한 중학생 정도에 나오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아인슈타인은 was born, 태어났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비동사의 PP형 때. 그래서 우리가 월, 날짜가 정확하게 나면 오늘 쓰죠. 3월 14일에 태어났다, 줄 긋고 3.14 파이 요거죠. 우리 원주율 배울 때3.14하고 숫자가 쭉 나열되잖아. 그거를 줄여서 3.14라고 얘기를 하고, Every every year. year, we celebrate Pi Day by hosting an Einstein look-alike contest in Palmer Square in Princeton. Join us. Join us까지 나왔는데, 매년이라는 거죠. 매년, every year, every 다음엔 단수명사 나오고요. 우리는 기념한다. 뭐를? 파이데이를 기념합니다. 끊어주시고, by 플러스 동사 ing는 뭐뭐 함으로써 라고 했죠. 그래서 호스트가 뭔가 대회 같은 거를 주최하다, 열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아인슈타인 닮은 꼴 대회를 열어서 또는 주최해서 파이데이를 기념한다라는 거죠. 여기는 장소가 나온 거예요. 프린스턴의 파머스퀘어에서라고 했죠. 그 다음에 join us. If you think you look just like our most beloved genius. join us 하세요. 즉, 우리에게 참여해 주세요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if에서 한번 끊어줘도 되고요. 만약에 당신이 생각한다면 뭐라고? 또 주어가 나왔죠. You look just like. 마치 뭐뭐처럼이죠. 치가 없네. 마치 뭐뭐처럼. 즉, 마치 뭐뭐처럼 보인다. 이 말은 완전 닮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의 가장 사랑받는 지니어스가 천재죠. 우리 아인슈타인을 천재라고 부르잖아요. 사랑받는 천재. 우리의 가장 사랑받는 천재와 아주 닮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join us. 우리에게, 뭐, join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 When 어디서? and where? March 14th, 10:30 a.m. to 12 p.m. Palmer Square. Children who arrive by 10 a.m. can attend the birthday party. They 언제?지는 여기 있고, 장소도 여기 위에 있어요. 3월 14일, AM은 오전이죠. 오전 10시 반에서 오후 12시까지고, 그래서 점심에 12시 넘어가면 PM으로 변해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고, 파머스퀘어라는 곳으로 오라는 거죠. 그 다음, children하고 관계대명사를 연결을 했죠. 하고, 관계대명사 여기 동사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막아주시면 돼요. can attend가 동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긴 한데 who는 해석하는 게 아니야. 어떤 아이들? 10시까지 도착하는 아이들. 이게 지금 어른 대상이 아니고 아이들 대상이고, 도착하는 아이들은 can attend, 참석할 수 있다.
attend가 출석하다, 참석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 birthday party, 그 생일 파티에 출석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They can meet and sing happy birthday to the previous year's winner and enjoy a piece of birthday cake. 그러니까 이거는 아인슈타인 대회에 참가하는 게 아니고 10시까지 도착하면 파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닮지 않더라도 그들은 can meet, sing. 동사가 두개 나왔죠? 만나서 노래할 수 있다. 뭐를? Happy birthday. 생일 축하 노래죠. 그래서 그들은 만나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기서 to 다음에 명사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해석해 주면 되고, previous는 이전의, 이전에라는 거죠. 이전 해의. 이렇게 복잡하지만 이걸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작년의. 작년에 우승자에게. 그러니까 작년에도 요 대회를 개최했다면 아인슈타인을 닮은 사람 1위로 뽑힌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우승자에게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불러줄 수 있고 enjoy a piece of birthday cake. a piece of니까 한 조각이죠. 한 조각의 생일 케이크를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다 무료로 나눠준다고. 그다음에 who. All boys and girls aged 12 and under. 그러니까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누구, 대상이죠. 모든 소년과 소녀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가능하다는 거죠. aged가 이렇게 뒤에서 표시되면 뭐뭐의 나이에, 즉 12살 그리고 그 아래, 그러니까 12에서 그 아래 나이까지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12세 이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12세 이하의 모든 소년과 소녀, 즉 남녀 어린이라고 하시면 되고, Prizes. 상. Total prizes worth $1,500. Winners will also get a year of free apple pie. Entry fee, $3.14. 상은 뭐냐면 총 상금액은 월세가 뭐뭐의 가치가 있는. 얼마 이거죠? 1,500달러의 가치가 있는 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총 1,500달러 상당의 상품이라고 하시면 돼. 1,500달러 상당의 상품 아니면 1,500달러 가치가 있는 상품 하시면 되고, 우승자들은 also가 중간에 들어가 있죠? 받을 겁니다. 뭐를? A year of free apple pie. 프리는 공짜라는 말 있잖아. 그래서 1년간 공짜 애플파이를 받게 될 겁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entry fee는 입장료 또는 참가비라고 하거든. fee가 어떤 돈을 말해요. 그래서 3.14달러. 계속 요 3.14라는 거를 다 넣고 있죠. 그래서 참가비는 3.14달러고요. 그다음에 contact 있죠. 연락할 곳, Contact. 연락.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Einstein 314 at princeton.org or call 677-314-2020. 더 많은 정보를 위해, 즉, 저,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컨택해 주세요. 컨택이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요. 연락하세요. 어디로? 요거는 그, 인터넷 사이트 주소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314, 요 골뱅이 해주시고, Princeton ORG를 치고 들어오면 정보가 있고, 또는 전화로도 할수 있어. 여기로, 이 번호로 콜, 전화하세요라고 하면 되죠. 요거는 그냥 쭉 쓰면 돼요. 여기 주격 관계되면서 후가 나왔는데, 우리 이미 관계되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he was the actor. 그는 배우였다. 과거죠. played the part of Dracula. Dracula 역할을 연기했던. 해서 여기에 사람이 선행사로 나오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who를 썼죠. 그리고 바로 동사. 즉 주어 자리에 요걸 하나를 없애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뭐를 했던 배우였다 하시면 되고, I met the person. 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썼던 사람을 만났다 해서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후 뒤에는 바로 동사가 오죠. 이걸로 문제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제목 한번 볼 건데요. 이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아인슈타인 닮은꼴 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썼죠.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인슈타인 Look Alike 컨테스트에 관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 두 개를 고르래요. 3월 14일 오전, 맞죠? AM이라고 그랬고, 10시 이전에 오면 케이크 한 조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했죠. 아까 여기 시간 한번 보세요. 10시까지 나와 있고, 다시 얘도 맞죠? 그 다음에 작년 대회 우승자가 생일 축하 노래 부른다. 직접 부르는 게 아니고 작년 대회 우승자에게 해피 버스데이 송을 노래해 준다 그랬죠. 얘는 아니고요. 12세 이하의 어린이만 참가할 수 있다. 맞죠? 12세 under 했잖아요. 어린이들은 무료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무료가 아니고 3.14 엔트리피가 있었죠? 무료는 아니에요. 케이크를 무료로 한 조각 준다 그랬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서 찾았으래. Let's 땡땡 Teacher's Day. 선생님의 날. 우리는 스승의 날이라 하죠. 스승의 날을 기념하자. Let's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와야죠. 그래서 여기 답은 celebrate 그대로 쓰시면 돼요. 원형을. 배열하는 거네요. 주스를 마시고 있는 여자아이를 안다. 그러면 I know 이 주스를 마시고 있는을 뒤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그 여자아이를 안대. 그럼 I know the girl 하고 관계대명사 후로 연결을 하라 그랬죠. 그리고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동사를 먼저 쓰시고요. 마시고 있는. Who is drinking? 하고 주스를 마지막에 써주시면 되죠. 이렇게. 여기까지요.